잘 들어. 유진이 그냥 그 서울에 샀다고 꼴 따는 년이랑 계속 붙어 다녀봐. 학교 다니기 힘들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니들 지금 뭐들 하고 있는 거야? 오늘만 7반 아이들하고 교실을 같이 쓴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자습들 하고 있도록. 알았나? 선생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오?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 아이가 죽은 자리가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됐어요? 따님이랍시고 할 일이 없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좀도 오는 아이였지만 자살까지 할 아이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오자마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좀 그렇네요. 불미스러운 일. 경찰에서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특히나 예민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다. 특별히 개인소개 같은 건 차치하도록 하고 출석을 부르도록 할게. 줄 알았지? 야,
지금은 해지 상중이라 그냥 넘어가는데 니네 앞으로 학교 생활하기 깝깝할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어? 네가 좋아하는 담탱이한테 꼰지를 생각은 마. 담탱이는 요새 미술 선생한테 뻑 간 것 같던데. 앞으로는 누가 널 보호해주냐?
어디 귀신이라도 쫓아오냐? 이게 어딜? 누나 손가락? 야, 한도. 너도 1호 꼴라고 싶어? 너 어제 1호는 왜 만난 거야? 1호를 만나? 무슨 소리야? 저번에 혜지 죽기 전날엔 혜지하고도 만났다며? 이렇게 2년만 만나면 다 대갈통에 불 지르고 죽어나가냐? 2년이 저승사자냐?